그 바람개비는 염력 쪽들의 제천 의식에서 쓰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것이 홍산문화, 여동, 여수문화 쪽에서도 다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놈들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자, 이것은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써놨어요.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김해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조 할머니와 수로왕의 63세손입니다. 63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63세니까 3, 6, 8, 3, 3, 9 이러면 대충 그 가야 개국 연대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가야전 시에는 이제 저희 그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황당하지요. 대단히 황당하고. 그래서 2017년 6월 달인가? 왜냐면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뭐 고대사학회 회장 돈만 주고 간섭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차, 지금 돈을 왕창 먹을 기회가 또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깝깝해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상당히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문 대통령의 그와 같은 가야사 복원 계획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걱정도 많다. 가야사를 복원하면은 강단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덤벼들어서 할 텐데, 가야사를 전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 이때까지 이야기 다 표현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고 그런 거시기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도 진짜 걱정되는 것은 가야사를 복원한다면서 가야사를 극도로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임나임보부서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붙을 테니까 겸허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걱정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서 국사학계 사기당한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역사학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가능한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걱정된다고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번에 가야전시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 개관하는 날 저희 그 일족들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김해허가 대종의 회장입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거 전세를 하면 있잖아요. 그 후손이 가락 정신 회장이나 김해허가 대종의 회장을 일단 초청을 해서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불러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 혼자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제가 그런 나름대로 그쪽에 조금씩 붙어와 가만히 싸우는 적도 있으니까, 설마 제가 불러나면 가서 또 불량이 이렇게 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때문에 아예 안 부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어디 시골에 참봉까지 소개를 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장관을 두 개나 지내고 대종회장인데 소개도 또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또 세상을 잘못 산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로 내가 혼자서 그날에 조금 일찍 나오고 그 국립박물관에 가서 쭉 관람을 하면서 필요한 사진도 찍고 쭉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왜곡한 그 가야사 부분은 다 설명들 하시는 게 제외하고, 이 학자들이 그 설명을 하면서 국민 도로 설명을 그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치려다가 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까 그 전시한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면은 42년에 건국되었다. BC 42년에. 그리고 이것은 신화에서 역사로 이르렀고 마치 역사인 것처럼 딱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설명문을 딱 보니까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3세기 들어서부터 차차 이 변하는 가야로 진화해 갔다. 그럼 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빛이 1세기에 건국되었다 해놓고 변화는 3세기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야로 진화해놨다. 그러면 가야는 3세기에 건국됐다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딱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1 내지 4세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기억나는 게 1 내지 4세기에 동부가 해상로 바닷길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기름을 다 지도를 그려놓고는 그 지도에는 이제 나라가 뭐뭐 있다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4세기까지 지도인데 거기는요 백제도 없고요 신라도 없고요 가야도 없고요 진안하고 변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4세기까지 이 땅은 진안 변안 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뭐 그거는 또 그렇지더라고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혀 그 앞뒤가 맞지 않고 딱 마지막이 뭐라고 마지막 그 설명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세기 들어 변화는 가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누차에 걸쳐서 주장해 오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야는 4세기에 건국됐고 뭐 백제는 또 4세기에 건국됐고 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있으니까 안에 부분적으로 있는 내용들은 일부는 맞지만은 그것들이 또 전체적인 설명하고 전혀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보태면은 거기 여러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가야 그 기마병들의 그 무시무시한 그 철갑 갑옷 투구 이런 거 여러 개 전시해 놨잖아요. 예? 그리고 그는 또 뭐라는 거면 가야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다 평화스럽게 직접 지배를 안 하고 그 주도국이 아주 그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다스렸다. 아니 그런 기마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자유롭게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앞에 하면 이야기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말을 역시 하고 사기를 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 일관성이 없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면서 항상 오면은 그 울분들을 많이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울분 토로만 끝나고 하고 끝난 것 같지만은 또 지난 세월 한 10여 년을 또 생각해 보면은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저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최소한 뭐 식민사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조심은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동일 소장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뭐 이 소장 개인으로는 큰 고초를 겪었지만은 이제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식민사학 마음대로 종독부사 마음대로 비판해도 좋다 하는 허가장도 지금 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나왔지만은 이 식민사학이 아닌 종독부사관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역사를 우리 관점에서 보는 그 통사도 한 권이 나왔잖아요. 그 책이 잘 팔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 하나의 반증이 될 거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뭐 계신 분을 하나 한 분을 예로 들면은 지금 정정희 교수님 아까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던데 그 최근에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한 권 탈고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 사관 명칭을 또 붙여주고 선도사관. 민족사회를 하지 말고 오히려 선도사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뭐 곧 저희 롯데재단에 지원해서 총서로 발간이 될 건데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특히 그 책, 그 정경희 교수님 하시는 것하고 관련해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야지시의 끝에 가면은 그 바람개비가 하나 전시가 되어 있어요. 바람개비가. 근데 제가 그 읽은 걸로는 그 바람개비는 우리 그 여맥족들의 제천 의식에서 쓰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도구 중에 하나고 그것이 홍산문화, 여동, 여수문화 쪽에서도 다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놈들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일본 왜 어디에서 나오는 것과 같아서 이것은 일본에서 온 것이다 써놨어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몰라서 그랬다면 그야말로 무식한 거고 알고 그랬어놨다면은 뭐 방송 나와도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방송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알고도 썼다면 죽일 놈들이죠.
죽일놈들이죠. 그리고 그게 또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바람개비가. 그래서 애들 갖고 있으면 아주 좋은 그 장난감이 될 거고, 또 문화상품으로도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거였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 울분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동안 이뤄낸 성과도 있고, 과거 70년, 뭐, 중화사관까지 따지면은 30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사관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세대에, 두 세대에 극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모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맥이 절대로 끊기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도지 같은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쓰여진 지가 언제예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요즘 개발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학문적으로 또 분석하신 분이 또 우리 정경희 교수님이십니다. 뭐 그래서 언젠가 없어질 듯한 것도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 이런 점에서는 오늘 이 모임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김해허가 63세손이라는 이야기, 사기를 치더라도 제대로 못 치고 앞뒤 줄이 안 맞는 사기를 치더라. 알고서 했다면은 정말 나쁜 소리입니다. 모르고 했다면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이비 학자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싸움은 꼭 이길 것이고, 또 사필 규정이죠. 다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오늘 모이신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절대로 낙담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힘을 보태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희망찬 길로 나아가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